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암에 걸리게도 돼 있고 그렇죠? 또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이 낫도록도 되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활성산소도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될 수도 있고 또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킬 수 있는 물질 SOD 산화 방지 물질도 생산하도록 다 돼 있어. 모든 것은 다 회복되도록 되어 있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소방관 아저씨, 그렇죠?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 바느질 아저씨까지도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질병은 회복되도록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어. 뭐만 받으면 생기 생명만 받아서 받으면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도도 다 마련해놨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시킬 방법도 어떻게 다 만들어놨어. 예. 거북이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 오키나와까지 가도록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리고 이미 거북이 새끼들은 모르지만, 자기들이 태어나서 바다 속에서 뭘 먹어야 될지도 이미 다 뭐예요? 다 정해놨어. 그래서 그 거북이 새끼들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엄마가 오키나와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오키나와로 가도록 다 누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 볼 때,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동물들의 다른 점은 뭐가 하나 딱 달라요? 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 네. 왜 선택권이 있어? 우리에게는 이 뇌를 아주 잘 발달하게 해줘가지고 선택, 그 의지의 자유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주셨어. 왜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권을 안 주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을 강제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강제로 억누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시킨 대로만 하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말만 안 들어봐. 혼내줄 테니까. 그거를 사랑이라 그래요?
예, 네, 우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 골치 아프게 왜 선택권을 줘가지고, 우리들이 엉뚱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나. 왜 그랬을까요? 선택권만 안 줬으면, 그렇죠? 하나님도 편하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렇죠? 안 돼. 혼낼 거야? 그럼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못 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사망을 선택했다. 사망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엇을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는 선택을 했다. 이 말이야. 어저께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심 속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시기 질투심에 빠지게 되고, 분노 증오에 빠지게 되고, 예,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패배감, 예, 열등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다 꺼지지. 하나님은 왜 강제로 혼내시지도 않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도 켜주시는 분이지 켜져 있는 유전자를 세상에 끄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켜져 있는 유전자를 끄는 것은 조건적 사랑, 형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유전자는 글자다. 예, 유전자는 글자입니다. 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 유전자는 몇 가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예. 네, 여섯 가지 물질입니다. 흰색은 뭐예요? 당분. 요거는 인. 그리고 네 가지 종류의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라도 염기.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이 물질은 여섯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와 요 하얀색은 당입니다. 당. 그리고 당과 당을 이어줘서 긴 줄을 만드는 요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서 요 당과 염기와 인산으로 구성된 요 돛담배 한 척, 장난감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뭐라고 부른다? DNA라고 부른다. 핵산이라고 부른다. 이 핵산들이 이렇게 어떻게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것을 길게 만들어서
꼬은 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염기는, 네 가지 종류의 염기는 뭐 하는 거냐? 저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즉 네 종류의 DNA가 바로 글자입니다. 컴퓨터 글자는 뭐하고 뭐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0하고 1입니다. 0하고 1, 요 두 개만 있으면 모든 그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0 두 개, 1 두 개를 요렇게 쓰면 어떤 뜻이 된다. 그런데 이거를 1100 하면 뜻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리고 또 1001에도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 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마치 뭐처럼 뭐처럼 상구라면 이 글자 배열 순서를 바꾸면 여기에 있던 기억을 일로 갖고 오고 여기 이영을 일로 가지면 이상구 박사 이름은 뭐가 돼? 이사구가 돼. 뭐 좀 모자라는 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순서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진다. 여기 구자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있는 시옷을 일로 가져오고 이영을 위로 갖다 붙이면 이상구 박사는 뭐가 돼? 이 악고가 됩니다. 이 악고는 좀 문제가 있어. 왜? 맨날 한 발짝 뛸 때마다 악! 글자는 똑같은 글자지만은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를 바꾸면 뜻이 확 달라져. 유전자가 그래요. 유전자의 글자는 네 가지 DNA입니다. 그 DNA.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DNA의 네 종류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요? 이 염기의 어떤 염기가 그 돛단배 도치되어 있나. 그래서 아데닌 A라는 염기가 도치되어 있고 여긴 T.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의 배열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T, G, C.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볼 때 우리 인간은 뭐 덩어리야? 글자 덩어리야. 아시겠죠? 글자 덩어리. 왜?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 안에는 어떻게? 이 DNA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보시다 A G A T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여기 A 하고 T인데 여기 바뀌어서 T A로 되면 그게 암세포야. 글자 순서가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의 몸이 글자다. 저기 책을 한 권 좀 갖다 줘. DNA 책. 예.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유전자를 모를 때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유전자 뭔지 잘 모를 때였습니다. 모를 때는 유전자가 글자인 줄도 잘 몰랐어. 그때는 유전자를 읽을 수가 없어. 글자라는 것은 어때? 읽어서 해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글자는 글자인데 읽을 줄 모르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죠. 지금 이 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글자밖에 없어. 그렇죠?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를 미국 사람이 들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책이 아니라 뭐예요? 종이 덩어리에 불과해. 그렇죠? 우리 유전자를 읽을 줄 모르면 사람을 어떻게 보게? 고기 덩어리로 봐. 글자를 못 읽으면 이 책은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종이 뭉치밖에 안 돼. 예. 네. 여러분. 근데 글자를 알면, 글자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뜻. 아, 그렇구나.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몸도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유전자 글자를 해독해 보니까, 이야, 여기는 굉장한 계획이. 그렇죠? 아,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죽이겠다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고. 그렇죠? 예. 아,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할 것이다 라는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 계획서도 다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어떻게 이렇게 돼서 낫게 되어 있다를 글자로 보여주는 거야. 저 글자예요. 저거를 다 읽었어요. 저거를 다 읽은 것을 우리가 해독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해독해서 만든 거를 뭐라 부른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든 거야. 유전자 지도를. 그 저거를 여기 보면. 자,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의 콜린스 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하나님만이 해독할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이제는 누구도,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유전자. 그런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대답을 해야죠. 켜고 끄고 회복시킬 수는 없어, 우리가. 왜? 우리 인간은 뭐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생명은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어떻게 이 속에 자리를 안 잡았어. 어떡하죠?
우리 지우는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하, 여러분 유전자와 생기 그 생명 그거를 머리에 꽉 담아야 돼요. 네? 엉뚱한 이론 없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뭐예요? 유전자 지도다. 자, 여기 보면 17번 염색체 상에 보면 BRCA, BRCA 1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유전자는 이 BRCA1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 17번 염색체에 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아시겠죠? 종양 억제 단백질. 얘들은 뭐,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건 뭐 하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을, 이제 활성산소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서 유전자를 자꾸 괴롭히고 해가지고, 암세포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속에서도 오염 물질 속에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유전자를 자꾸 손상시켜 가지고 암세포로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의 그 나쁜 점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견디질 못하고 야 암세포로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암세포로 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이 바로 종양 억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볼 때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작동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안 하고 있는 사람. 네. 이 P53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P53 유전자 켜지면 암을 억제합니다. 억제하는 물질 생산해서 암이 활동을 잘 못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예, 네. 결국에는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 더 많이 잘 생산되고 왜 이 P53 유전자가 더 생기를 받아서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종양은 억제되고. 점점 유전자가 회복돼서 어떻게 정상 건강한 세포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물질 저런 것까정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다? 내가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정말 안 웃어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예.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도 내가 그 사로잡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거부를 해야지. 그렇죠. 거부를 하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강의를 듣고 다시 듣고 그렇지 하고 힘을 내느냐 생기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것이 예. 자, 이 BRCA1 유전자는 유방 세포가 여러 활성산소나 이 주위 환경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나쁜 발암 물질들이 이 유방 세포를 유방 암 세포로 변질시키려고 할 때 이 BRCA1이라는 이 물질을 이 유전자가 생산해서 암세포로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이런 물질은 뭐 폐암도 좋고 췌장암도 좋고 뇌종양도 좋고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로 어떻게 가지 않고 또 암세포로 갔을지라도 어떻게 갔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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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다 우리 세포 안에 하나님은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된다.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다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유전자들이 다 글자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글자 덩어리야. 그러면 글자는 뜻을 나타낸다면. 그 뜻은 무슨 뜻일까? 네. 사랑이죠. 여러분, 이런 거 다 사랑일까 아닐까? 네. 다. 네. 네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이 유전자를 만들어서 내 건강한 유방세포가 암세포가 될라 할 때 내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혹시나 암세포로 변했을지라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네. 가보세요. 얼마나 왔어. 지훈은 아무도 안 걸렸는데 이거 그렇게 줘. 그래도 암 걸린 사람보다 훨씬 더 생기를 많이 받으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를 다 보면 뭐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유방암 걸려도 낫게 해줄게. 내가 다 해놨다고. 네? 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 네? 당뇨병 안 걸리게 해놨고, 네가 혹시 걸렸을지라도 내가 당뇨병으로부터 치유되도록 내가 해놨다.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요? 자, 네가 병 걸려도 내가 낫도록 해놨다. 이런 병 안 걸리게도 내가 해놨지만 병 걸렸을 때라도 어떻게 다시 회복되도록 해놨다. 그래서 T세포 안에는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 죽여버리도록 또 해놨다. 그 말은 그렇게 복잡하게 뭐 유방암 T세포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이 한마디로 이 모든 유전자에 나타난 말을 줄이면 한마디로 뭐가 돼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 이게 다 이건 세부적으로 한 얘기고 내 췌장암 안 걸리게 해놨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삼겹살 디립다 먹고 튀긴 거 디립다 먹고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화내는 쪽으로 가서
결국 유전자가 너희들이 꺼가지고, 응? 암에, 췌장암에 걸렸다고 해도, 너희가 다시 나를, 생명을, 나의 사랑을 선택한다면, 이 췌장암도 낫게 해 놓았다. 왜? 왜? 뭐 때문에? 나는 너희를 무조건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까. 너희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바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생명이다 이 말이야.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런 내가 다 이미 계획해 놓은 유전자들이 작동을 해서 너희들은 낫게 되어 있다. 그 사랑을 보여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김화백께서 예수님 그림을 저분이 옛날에는요 무당 그렸어요. 무당. 무당들이 신들려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암 걸려가지고 뉴스타트 와서 생기를 받아가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요새는 예수님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뒤에 그리고 돌에다가 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 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돌에다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면 차 오늘 화이팅 안 할 테니까 강의 끝나면 한번 구경하시고 화가는 가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가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뭐 값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뭐 그냥 여러분이 성의만 표현하면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정가 안 붙여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추억으로 근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많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김화백이 그린 그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 표정 그게 참 제 마음에 들 제 마음에도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골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유전자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결국 성경을 보면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죠. 왜? 그런데 이 편지에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너희를 죽도록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부려먹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 사랑에 좀 감동을 좀 마음을 열고 어떻게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유전자가 지금 다 세포 안에 있긴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그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 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조절이 잘 됩니다. 조절. 여러분 요즘 이 조절의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물론 우리 몸을 의학적으로 다 연구를 해보면 다 이 조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정말 조절이 잘 되면 암세포를 잘 죽이는 거죠. 근데 이 면역력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면역력이 약하고 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 그 장애라는 말이 많습니다. 의학계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병명에 무슨 장애라는 말을 옛날에는 안 썼어요. 그 요즘은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예요? 장애라는 말은 조절이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조절 기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황장애라는 말은 공황을 조절, 공황이 조절이 안 된다. 공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황이란 말은 공포란 말이에요, 공포. 공포심이 조절이 안 된다는 그 병을 공황장애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뭐, 꽈당 소리가 나면, 하고 다 순간적으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순간적으로 두려워. 두려운데, 꽝!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일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조절이, 어떻게?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이야. 조절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할까? 꽈당!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왜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멘붕에 빠져버려. 이런 걸 공황장. 근데, 태연하게 가만히 있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하네. 왜 그럴까? 이런 사람은 조절 잘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조절이 안 돼. 이제 조절이 안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화가 한번 나면 이것도 조절이 뭐예요? 안 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박사님. 제가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화딱정이 딱 났다 하면 어떻게? 그냥 뭐예요? 주먹이 나간대.
그래서 경찰서에 붙잡혀. 폭력으로. 근데, 내가 왜 그게 조절이 안 되지? 얼마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점점 그게 심해진다. 왜 그럴까? 우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장애, 조절 장애가 많습니다. 이 조절, 그 조절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자기 자신이 할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그걸 어떻게 내가 조절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조절할 수 있지. 너 무섭네. 좀 덜 무섭게 생각하지, 뭐. 그게 돼요? 그래서, 그런 조절 장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그게 안 되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다 자기 감정 조절이 어떻게 안 돼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거예요? 악령이 성공하냐. 그러니까 조절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다 조건적 감정이에요. 왜?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어. 누가 나를 어떻게? 누가 나를 멸시했어? 속상해 죽겠어, 그냥. 가서 칼 들고 어떻게? 가서 찔러 죽이고 싶어. 그런 감정이 조절이 뭐예요? 안 되면 자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내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조건적 감정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나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나를 그렇게 모욕한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그 분노, 내가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타오르는 그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걔가 요즘 사업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는데 꾹 누르고 있다가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폭발했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걔가 한 말 그 자체는 내가 너무 속상하지만은. 상황을 볼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 3일 지나서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다시 얘기해 보자. 라는 그렇게 되는 게 조절이야. 분노 조절. 그렇죠.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막 뭐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막 죽어버리고 싶고 막 그러면 그게 또 조절이 안 돼. 그러면 막 그럼 자기 극한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충동이 일어나고 그런 우리 속에 그런 폭풍과 같은 그런 현상은 다 그러니까 그게 다 그런 폭풍과 같은 현상은
무슨 파예요? 뇌파로 하면 베타파 그리고 감마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뇌파를 우리의 생체 전파를 그토록 나쁜 파, 막 특히 감마파로 만들어 버리면 우린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베타파만 해도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근데 감마파는 뭐 열리는 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이 안 열리도록.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잘 나요? 강하면 참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태권도가 5단이고 유도가 한 3단 된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깡패가 와서 깐죽거려도 어떻게? 아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네, 아, 제가 실수했네요. 하고 서 강하게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주 강하면 여유만만해서 조절이 잘 돼요. 근데 내가 약하면 어떻게? 상대방에서 조금만 찝쩍거려도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몸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시겠어요? 알레르기 질병, 알러지 질병도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여러 질병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데 이 알러지 질병, 알레르기 병도 알레르기 질병은 과민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면 과민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황장애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어떤 두려움에 대한 과민 반응이야. 과민 반응은 어떨 때 나온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내가 아주 약할 때. 내가 아주 어떤 문제가 탁 생기면 막 너무 두려워. 그럼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하다는 말은 유전자들이 어떻게 많이 꺼졌단 말이야. 유전자가 뭐를 덜 받고 있다는 얘기야? 네, 생기, 힘을 덜 받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는 외부로부터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과민 반응을 해요. 그래서 T세포가 유전자가 잘 생기를 받아서 잘 켜져 있을 때는 자신만만하죠. 바깥에서 나쁜 게 들어와도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오면 내가 적당히 뭐요 조용하게 처리할게. 그래서 과민 반응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나 T세포 유전자들이 점점 꺼져가면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나쁜 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게 들어와도 막 과민 반응을 해요. 그래서 다 재채기 하고 콧물 눈물 나고 나중에는 숨이 막히죠. 그 기관지 천식이라고. 기관지가 안돼. 이 나쁜 거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닫아야 돼. 그러니까 기관지가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그 좁아진 기관지 이 틈으로 숨을 쉬려니까 씩씩 소리가 나. 제가 옛날에 기관지 천식을 알았기 때문에 잘해요. 그거. 이제는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뭐 나쁜 먼지 뭐 좀 나도 어떻게 들어오라 그래. 들어오면 뒤세포가 내가 적당히 다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해. 그 힘에 그 힘을 우리는 생기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그것에 그 힘의 원천은 진선미요. 그 진선미를 잡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공황 장애다, 분노 조절 장애다, 우울 장애다. 아, 이 우울한 기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우울해 맨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 생기가 필요. 그래서 생기를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선택. 그리고 악령을 어떻게? 거절.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노래로, 춤으로, 기도로. 그래서 뉴스타트 가만 보면 똑같은 소리 맨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래 봐도 그것을 결론은 그거밖에 없고, 저래도 결론은 그거밖에.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질문을 던지더라도 같은 질문이고, 같은 대답이야. 그 간단한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는 사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선택만 하면 그렇게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다 유전자 지도만 봐도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런데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 해도 왜 이렇게 안 났지? 뭐를 안 하면서 확실한 선택을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섯 살 먹은 남자아이가 아빠가 다 어느 날 선물을 사왔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리모트 컨트롤 하는 원격 조정하는 장난감 자동차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 이제 가져가서 보니까 조물 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 우와 멋지다 막 애는 막 기분 좋아 죽겠는 거야. 나도 한번 해보자 뭐 그래 해봐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12살 먹은 놈이 다 와서 너무 갖고 싶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 도망가. 분통 터져요, 안 터져요? 분노 조절이 돼, 안 돼? 안 돼. 애들이 다섯 살 먹은 애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막 난리를 치죠? 분노 조절 안 돼?
자기가 그 가장 아끼던 거, 그 아빠가 사준. 아! 숨이 막힐라 그래요, 말이야. 분노, 증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뭐요? 모르는 분노 장애요, 조절장. 여러분, 이때는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누구요? 엄마야. 그 무슨 뜻이에요? 엄마만큼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와요? 엄마! 그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명을 추구합니다. 아시겠죠? 왜? 이 사망이, 이 악한 그 자식이 큰 애가 내가 그토록 아끼는 그 장난감 뺏어가는데 막 사망이야. 유전자 꺼져 막. 근데 그때는 살아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시겠죠? 그래서 막 안돼! 안돼! 갔는데 엄마가 집에 없다면 어떻게 이거는 재난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집에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응. 근데 다행히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말도 잘 못해. 엄마가 그때 엄마가 조건적인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빙신은 왜 뺏기긴 뺏기니? 이렇게 되면 애는 그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져. 아시겠죠? 그 도망갈 때 딱 잡고 늘어져야지, 병신아. 미치는 거야.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내가 자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일만 일어나면 이게 막 너무 황당하고 그래서 조절이 안 돼. 즉 무엇의 부족 때문에 조절 장애가 생겼다? 사랑의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적 사랑을 그런 순간에 가르쳐야 돼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있잖아. 걔는 우리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자기 애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야. 아빠가 그냥 직장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 그래서 직장도 변변이 없고 그러니까 장난감도 뭐요? 못 사주니까 네가 이런 좋은 그런 좋은 장난감 가정을 올 때 얼마나 갖고 싶겠니? 이해력.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 중심으로.
얼마나 갖고 싶을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좋은 아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장난감도 사다 주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걔네 집은 굉장히 불행한 집안인 것 같아. 그러니 이런 거 뺏어서 도망가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가지고 싶으니까 조절이 뭐예요? 안 돼. 그래서 간 거야. 우리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또 사줄 수도 있어. 근데 그쯤 되면 얘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는 미치겠는데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그렇겠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그 시트로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풀리기 시작한다고. 알겠어요. 아빠가 또 사줄까? 물론이지. 그러면 엄마가 얘기해봐, 아빠한테. 엄마가 안 해도 네가 얘기해도 돼. 오늘 아빠 퇴근해 오면 우리 같이 얘기해 보자. 그럼 스트레스 다 풀렸어. 아빠가 퇴근해 오기를 기다려.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이 회복됐다. 물론 아빠는 어떻게 사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왜? 네?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날에 힘든 일들도 앞으로 또 많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빠가 다시 그 무조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빠가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예 네, 희망을 가진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모든 조절 장애가 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워가는 거,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할수록 드디어 내 속에 그 힘이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조절이 안 되던 것도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요즘은 정신과 치료는 이런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그 뇌 부위가 있는 그 부위를 어떻게 억제하는 거예요. 약으로. 그럼 그 약 안 먹으면 뭐예요? 팍!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뭐, 내 자신에게 전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생기의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증세만 약 효과가 있는 동안만 조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받고 이 뉴 스타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성숙하기 시작하고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이 더 잘 조절돼서 여러분 그냥 질병만 나버리면 아 낫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어떻게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내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부에 다 남아주셨으면 좋겠지만은 못 남으시는 분들, 사정상 못 남으신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어떻게 2부 세미나를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에서 듣는 거하고 여기서 듣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만 집에서 들을 때 정말 딱 집중하고 뭐 해가면서 뭐 저 이러면은 산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집중하겠다 해서 잘 듣고 여러분 힘 잘 받으시고 조절이 점점 더 잘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